안녕하십니까. 산타갑니다. 오늘 스키즈에 있는 가성비 오마카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즈 장의시장에서 꽤나 유명한 스시야 슈토크라는 곳입니다. 아까즈 적초죠. 따뜻한 샤리 스시밥과 1만엔 이하로 적절한 가격대의 오마카세가 되겠고요. 본점, 2호점, 3호점, 메구미 이렇게 해서 4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그 밖에 성게 전문점, 이자카야도 있습니다만 뭐니뭐니 해도 스시야가 가장 유명합니다. 오늘 방문하는 곳은 슈토크 3호점이 되겠고요. 안주 회 스시 12점에 8,200엔 코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문인데 가격과 맛으로 만족도가 꽤나 높았고요. 본점은 예약이 만만치 않은 편이라서 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3호점은 비교적 예약하기 쉽습니다. 본점 2호점 메구미 모두 츠키지 장외시장에 있고요. 아베로그 3.59의 고평가 스시야입니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덴사이 모리아와세가 되겠습니다. 에피타이저가 되겠습니다. 4점 나왔는데 괜찮았고요. 오츠쿠리 산댄머리 회 3점이 나왔네요. 시바노 카츠랑 시바노 카츠랑 카츠 가고시마노 캄바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딱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특히 가다랑어하고 방어는 쫀득쫀득한 게 아주 기분 좋은 맛이었습니다. 이게 뭐 오징어 심장? 이거 심장 보는 것만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와사비를 이렇게 펼쳐서 이거 신조 겁나 웃기게 먹었어요. 시럽이 난다. 신살 생선을 으깨어 전분류에 섞어서 쪄내내 만든 요리라고 합니다. 이건 오징어 살로 만든 이까신조라는 음식인데 25년을 살아도 모르는 단어는 정말 솔직히 모르겠더군요. 마다이 첫 번째 스시는 참 도미 되겠습니다. 간장은 다 들어가 있고요. 오마카세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조미가 다 되어서 나오죠. 갑오징어고요. 식감과 맛이 아주 일품인 한 점이 되겠습니다. 적초의 색깔이 눈에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빼놓을 수 없는 전갱이, 아지 전갱이입니다. 맛있는 전갱이는 스시 중에 최고고요. 이 역시 최고의 한 점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타이라가이가 되겠고요. 키조개 스시인데 이거는 식감이 좋은 한 점이에요. 오토로 참치 대뱃살입니다. 대뱃살 스시의 대장. 입에서 사르르 녹고 말지요. 살이 와켓고 유게가르 그라이 아따따까메 니미에른 데스케도 와켓고 그게 아따따까크 시시테마스요. 네. 맞아 또. 아까서 때는 아따따까크 나이 오이시크 나이 나도 삼메리토 오이시크 나이 적초 스시는 식으면 맛이 없기 때문에 체온과 비슷하게 온도를 유지해준다고 하고요. 천연 참다랑어 대뱃살은 진정 최고의 한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하지 줄무늬 전갱이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참 맛있는 네, 한 점이고요. 시로에비 토야마현에서만 나오는 백새우가 되겠는데요. 새우의 단맛하고 소금 맛이 아주 절묘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사실 이렇게 맛있게 먹었었나? 생각이 전혀 안 나던데. 아 근데 정말 너무너무 맛있어서 몇 번이나 셰프한테 최고라고 말했고, 그리고 이런 식이면 다음에 또 오고 싶어지죠. 아 흐니 성게알 색깔 보세요. 아주 신선한 색깔이죠. 냄새 하나도 안 나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스케마그로 절임, 간장에 살짝 절인 참치 속살이 됐고요. 안 하고 있나? 붕장어. 전체적으로 구성, 밸런스, 맛, 가격 모든 면에서 아주 충분히 만족한 스시 코스였습니다. 역시 따뜻한 적초의 스시바 진한 맛은 기분이 좋았고요. 스키즈 시장의 유명 스시야답게 만족도 최고의 기분 좋은 한 끼를 만끽했습니다. 역시 타베로그 3.5의 높은 평가다운 가게다운 아주 높은 수준의 스시였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스키즈에는 참 좋은 스시집이 많습니다. 오늘도 참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타고였습니다.